도움이지 볼게요. 저 선생님,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안녕 모미지, 물론 괜찮지. 다행이에요. 실례지만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오오, 말해버려. 책을 찾는 여자. 모미지가 그 메루가 작가 이미지가 강한다면 그 모미지는 독자 이미지가 강합니다. 전절의 회지를 찾는 거예요. 오, 엄청난 망력. 일단 설명부터 해줘. 아, 죄송해요 선생님, 마음에 너무 앞선 나머지. 그러니까 붉은결 학원 어딘가에 과거 지지명 선생이 만든 전철의 회지가 묻혀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과거 선배들이 남긴 건가? 지지명 전천의 전철의 회지라니 뭔가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세요? 분명 거기에는 지지해반 전천의 모든 역사와 전통이 그리고 하여튼 지금 지지해반 전천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대단한 단서가 남아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까지니? 자, 빨리 전천의 회지를 찾으러 가요 선생님. 책은 약하고 상은 쉽다고요.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회지는 습기에 머무는 채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지를 찾을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 다 준비해놨거든요. 어떤 방법이니? 이 중한가을에 습지가 있을지 모른다고? 뭐하니? 몸이지 이건... 왜 그러세요 선생님? 회지를 찾는 거 아니었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접근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나요? 이 방법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다우진 로드에 얼마나 오랜 전통과 경험이 있는데요. 아, 설마 잠깐만, 내가 다우진 로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지? 약간 그... 맞아! 이거 그거잖아. 그 철신 가지고 그거 뭐랄까 온천 뭐 이렇게 수심 찾는 거잖아 이거. 오, 이곳에 있으면 온천 있다 하면서 약간 그 누구였지? 약간 온천 개바보가 이걸 다우징 모징 하면서 이거 온천 찾고 있잖아. 그걸 하고 있네. 원래는 수맥을 찾는 용도로 사용되는 도구지만 다은의 원리를 잘 응원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요. 칩 보세요. 지금 천천히 구린 막대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전을 좀 더 빨리 일라지는 곳으로 가면 빙글빙글 빙글빙글 여기에요. 분명 여기일 거예요. 약간 머미지가 약간 메루보다는 조금 덜렁한 끼가 좀 있다. 야 머미지 멈춰. 야 거기서 알라 요술봉 날리면 안 돼. 이곳은 제 알피드를 자극해 폭발시키면 그럼 회지까지 산정도가 날 거야. 멈춰렴. 그렇나요? 그럼 어떻게? 일단 진정하고 조금씩 땅을 파자고요. 하지만 붉은 거 통로는 대부분 얼어 있어서 삽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알겠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땅은 파죠? 그러면? 파지네. 결서 10m 넘게 땅을 간신히 팠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째서일까요? 제 다우진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다우진 실력과는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겠어요. 뭔데? 바로 펜툴럼이에요. 지금 작게 흔들리는 진저이지만 찾는 물건의 근처에서는 원형을 그리며 크게 흔들릴 거예요. 펜둘럼이 뭐지? 잠시만요. 펜둘럼.
자기다 센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내장된 자기 센터를 조금 운영하면, 여러분 약간 얘 조금 지맥 감지기. 아니 뭐 회지를 찾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타로 카드 점성술. 아 무슨 회지 찾는데, 책 하나 찾는데 무슨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오컬트 배워야 돼 이거? 왜? 뭐뭐지 울지 말고 이런 거 부식으로는 못 찾겠지. 하지만 어떻게 해도 회지를 찾을 수 없는 걸요. 힌트 없어? 힌트라도 찾아야지. 아 그렇게 중요해? 정말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찾아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고, 이렇게 고생해준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민망한 물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회지는 어떤 의미에서 지지해만 전선의 역사나 다름없어요. 분명 제가 보지 못했던 이런저런 만화나 그림, 자료들이 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궁금하기도 하겠다 나도.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 고생인 선생님이죠. 선생님, 저는 괜찮으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좋아요. 오히려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도 면목이 없네요. 오늘 감사해서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어디 찾아보면 될까? 선생님은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애초에 이 일과 관련이 없으셨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찾아주시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보통은 목표를 이루기 마련인데, 적어도 만화였다면 말이에요. 현실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어쩌면 지세방 전선의 회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할지도 몰라. 그랬 나가니니? 도중 출하할 때는 만화의 마지막 화에서 나올 법한 대사네요. 진짜 궁금한데 어디서 있니?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마음속 선생님 혹시 뭔가 알아냈니? 우리 조서관으로 가봐요. 아 태초마을에 가라는 거야? 선생님 도착했어. 태초마을이야. 도서관 가장 안쪽 창구에 쓰이는 공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 혹 여기라면 혹시? 여기였네. 아이고. 근데 저녁인데 왜 여기는 밝죠? 야 이거 시간상으로 오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았어요. 지지해마 전전의 회지예요. 이야 등단 밑이 어둡다는 말이 그대로네. 잘했어 모무지. 정말 기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네 선생님은 그냥 싫어하는 소리를 해본 것 뿐이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그 말씀 덕분에 여기서 생각난 거잖아요. 거기에 오늘 하루종일 저와 회지를 찾아주기도 했고요. 아 회지 내용 말이죠? 맞아요. 어디 뭐지? 뭔가 맥이 빠지기도 하네요. 섭출고 풋풋하고 어설프고, 그렇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을 확실히 전해져 오는 마치 코미센 초기 작품들 같은 동인지 모임집이에요. 네? 실망스럽지 않느냐고요? 전혀요. 이런 것도 분명히 지세만 전천의 역사 기록인걸요. 물론 이런 일반적인 동인이들이 지금 지세방 전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용기가 나네요. 아주 오래전 선배들도 이런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신감하게 되니까요.
그러네, 지금에 있는 선배들은 뭐 하고 있을까? 선생님? 그래. 저 선생님께서 정말 좋아요. 아이고, 붉은 겨울 연방학원은 엄청 춥고 멀단다. 고생은 무슨? 아유, 누구에 비해서는 고생을 잘안 했죠. 걱정하지 마라. 해야지 잘 보관해야겠네. 물론이죠. 모미지가 약간 메루와 조금 다른 점이, 메루보다는 약간 댕청미가 좀 있다고 해야 하나?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약간 얘가 조금 모자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구식적인 방법으로 오컬트적으로 헤드를 찾는다는 방법은 약간 누구의 생각이랑 조금 다르거든. 선생님께서는 무언가 콜렉팅 해본 적이 있으세요? 피로라면 열심히 콜렉팅하고 있어. 아, 오늘도 야근이야! 네? 그건 큰일이네요. 그런 걸 물어보는 보면 몸이 뭔가 모으는 거 있나 봐. 아, 콜렉팅이 그거야? 수지? 아, 그런 콜렉팅 의미였구나. 에헤헤, 저는 개인적으로 콜렉팅하는 판본이 있어요. 야가 모미지가 야가 수집하는 욕구가 좀 있나 봐. 핸드폰을 모으는 거 보면 진짜 수집 욕구가 얘가 진짜 높습니다. 아, 진짜. 설마 모미지야, 너 진짜 히우미처럼 블렌바켓을 돌아다닌 거 아니겠지? 얘가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네. 파우스트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야, 얘? 어쩌다 보니 블랙마켓에서 순창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협력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순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나 불려한 게 없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나타난 소문이 도는 날이면 문제아들이 자취를 간거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않으려 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데도 문제를 발생시키게 허무는 문제들이 있긴 마련입니다만, 이렇게 말이죠. 자, 이리 나와보세요. 니가 왜 거기서 나오니? 얘가 왜 여기서 나와? 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왜? 몸이지? 어라, 선생님, 아는 학생이신가요? 아, 얘가 붉은 겨울 연방학원에 비리세막 전선이라고 책을 모으는 애들이 있어. 도서관 내야. 놔둬. 일단 놔두렴. 아,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키이즈미 모미지 학생의 친분은 선생님께 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속 과정이 줄어들 셈이니 저로서 좋은 일이긴 하죠. 이 자식이! 그럼 선생님, 사후 궤도 및 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선생님. 이대로 붉은 겨울에 인도되었으면 불량마의 허가 없이 드나들었다는 혐의로 태도 이득은 햇빛도 들지 않는 하당리 송초 숙청행에 처해질 거예요. 야, 누구였지? 러시아루 누구였나? 이라나 마리나처럼 됐을 것 같은데? 마리나 맞지? 마리나지? 러시아루만 생각나가지고 나 마리나는 이름 생각도 못했어. 그렇지만 머미디가 불법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선생님을 두고 절망했다. 아니에요, 그 블랙마켓 온건 맞지만 정말 나쁜 짓이나 불법거래 같은 거 하러 온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왔냐고요? 그건 말해보렴.
어이어이, 한번 말해보렴. 선생님에게 한번 말해보렴. 루이에님의 부자 판본 중 하나가 여기에서 막 거래대단을 해서. 돈은 있니? 네, 받아요. 제가 퀄리팅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면 판본 찾았어? 네, 여기 이렇게 원본대로의 상태로 구했어요. 여러모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데다 예산도 많이 들어간 일이었다고. 모미디야, 그 상자 열어봐. 그 볕돌이니? 그거 요즘 뭐 이상한 거, 약간 그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내가 리뷰를 본 거, 어떤 리뷰를 조금 봤긴 했는데 비싼 돈 주고 얻었는데 갑자기 벽돌 하나만 있더라고. 그런 거 내가 보긴 했어. 그거 벽돌이니? 한번 찾아봐봐. 그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귀한 판본이라고요? 벽돌이니 한번 확인해봐.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거의 찾지도 않는 판본이기도 해요. 류리엘님은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출간됐던 두 번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판본 수가 자체가 적죠. 진짜 팬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책이죠. 오, 왠지 알 것 같네. 수요는 적지만 오히려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종류구나. 맞아요, 잘 아시네요 선생님.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봤거든. 젠세야, 너 왜 그런 걸 샀니? 아무리 그래도 그 10만엔이 얼마나 하면 100만원이잖아. 야, 겁나 비싼 걸 샀네. 아, 요즘 겁나 너 10만원 어치인데 뭐 100만원 어치를 샀어? 젠세야, 아무리 그래도 그 월정에 그거 상기어치란다 그런 걸 이렇게 쓰면 어떡하니? 이 귀한 걸 그 변신업에 쓰면 어떡하니? 사걸치인가? 잠깐만 계산해보면 거의 3-4개월치의 월정액을 그 변신업에 썼나보네. 어우, 비싼걸. 으아, 단위가 대단한 다르시네요. 이것이 어류의 무서움? 자, 교육에 좋지 않은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고, 모미디는 그 류리엘님의 모든 굿즈를 모으고 있는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판본만 모으는 거예요. 일종의 제한적인 콜리팅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영수증 찾으면 한 소리 듣게 생겼네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유요? 그거... 우선 저는 지식해봐 전전의 부원이에요. 지식을 모으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서적류를 우선적으로 모으죠. 그리고 오래된 판본일수록 낡고 해져서 가치 없어 보이는 물건으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쩐지 그런 것들을 일수록 더 애착이 가거든요. 그 외 책이란 건 원래 읽기도 위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 들었다. 그렇다고 울먹이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제 관심을 끄는 파생 굿즈도 있긴 하지만 부근과 학생들은 생활 면에서도 그 여러가지 그다지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않으며 이리저리 고달퍼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저에게 가장 만족감이 높은 판본 위주의 퀄리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사무국에 추가 장서와 판본이 신청하곤 하는데 그 요청 대부분이 기각되곤 해서 슬프기도 화가 나기도 하죠. 아무리 불금교 학원에 도서관이 조금 덩떨인 위치에 다리에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찾는 학생도 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가끔씩이라도 도서관에 찾아주는 학생들을 위해 장서 늘리고 싶은데 아, 인생이라고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요. 지금 장서와 펌블까지 칭청한다고 했지? 그런데요? 거기에는 몸의 양의 사리사욕과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서에 진적하면 더 콜렉티노 동일하려는 사리사욕이! 죽였구만! 오호! 잡았다, 이놈!
이제 숙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지시 잠시 숙청 진료 가지길 바랍니다. 이리로 오세요. 여러분, 말 실수하면 무조건 잡힙니다. 꼬투리 잡히니까 조심하세요. 잘못했어요. 푸행. 사무국과 조조한테 개인의 사리사유 이용을 하다니. 이제 사서로서도 지지해만 전전의 부원으로 실 거기겠죠? 이 사실을 들키게 되면 아무리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정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저와 공범인 거네요? 아, 유혹하게 한 소리 듣겠네. 왠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몸이의 손을 잡고 붉은 겨울로 돌아갔다. 안 들켰지? 그래도 좋은 의미로 조금 해결했나 보네. 선생님! 센세! 드디어 열려요! 뭐가? 모미지가 이렇게 흐뭇하다니 드물이네. 호미셀 열었니? 아, 죄송해요. 너무 기대가 된 나머지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보렴. 어허, 얘기해보렴. 차근차근 얘기해보렴. 네, 그러니까 붉은 겨울 책 축제예요. 그거 코민센 아니니? 붉은 겨울 책 축제가 있는구나. 야, 코미센 열린 줄 알았네. 나 처음에 코미센인 줄 알았어. 어딘지 모르게 흥분한 머미의 모모톡을 받고 광장으로 향했다. 아, 선생님 여서오세요. 헤헤, 선생님과 붉은 겨울 책 축제에 올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어떤 건데? 말 그대로예요. 1년에 한 번 이틀 정도 열려요. 붉은 걸 학생들이 여기저기 여러가지 책을 가져오고 전시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축제예요. 약간 책 벼룩시다 같은 거구나. 라는 거니 표면상의 모습이고 실상은 각 동아리의 처치 곤란한 재고 도서들을 어떻게든 처분하고 청소하기 위해 개최하는 반할 같은 거지만요. 사실 붉은거 학원에서는 그다지 큰 이벤트가 없어서 최대한 축제 비슷한 행태로 개최하는 거예요. 이 축제가 참가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책에는 별 관심이 없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먹을거리나 볼거리에 더 집중하긴 하죠. 조금 그 축제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래서예요. 응? 그렇게 대부분 책에 관심 없기 때문에 저희 지배와 전선이 보물을 찾기 좋은 이벤트라는 거죠. 모든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샘플본과 원본을 구분하지는 않고 애초에 샘플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고 그러고 보면 어쩌면 전설의 판본 같은 것도 발견되기도 한다고요. 오, 그렇구나. 자, 선생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어요. 저의 목표는 그 이틀 사이에 모든 컨으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한 한 많은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틀 동안 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보다 넓구나. 그 축제가 이틀 안에 봐야 한다는 것도 진짜 크나 보네요. 그렇게 평소보다 어딘가 흥분한 모미디와 함께 책 축제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아, 여기 보세요, 선생님. 미쓰리미 정권이에요. 미쓰리미가 뭐지? 세상에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니. 어라? 정권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한 권이 빠져있어요. 그래요. 이런 보물 같은 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나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리가 없죠. 아, 그러니까 책이 정권인데 20권이 있어요. 근데 20권이 정권인데 그 중에 1권이 없다. 그러면 가격치가 떨어지죠. 그런 거네요. 빨리 한 것만 따로 찾아서 구하기는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일단 나머지라도 마련해 주는 느낌으로 구입해야겠네요.
놔두면 찾는 걸로. 이거 제이슨과 캐러멜 공장 특별준원 기념 스페셜판? 제이슨과 캐러멜 공장? 찰리의 초콜릿 공장? 이거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네. 그럼 미스 일미는 뭐지? 이런 휘기범 만나게 될 줄이야. 저 지지에만 전선이어도 다행이에요. 어라, 초표지 첫 페이지가 있어야 할 작가님이 한정 친밀 서문 페이지가 잘려나가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러면 책의 가치나 의미가 송단되는 것은 당연하고 책 그 자체에 대야 예의가 아닌데. 아, 그 서문에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쓰여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더더욱 너무해요. 사인만 따로 달려하네. 어딘가 대팔려하는 듯이잖아요. 맞네, 이거 대팔렴이네. 와, 이즈마엘 일반본이네요. 이즈마엘은 무슨 작품이지? 처음 출판되었을 때는 인기 엄청 없었다고 해요. 딱 3,200부만 팔렸다죠. 초대가 마니악하기도 했고 총 135챕터나 되는 분량도 부담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읽기 시작해보면 지금의 고전의 자리에서까지 올라간 작품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특별판이나 완전판, 주근연판 같은 것도 아니 그냥 일반판이지만 뭔가 좋네요. 이것도 확보해주는 것도 할까요? 약간 유명한 작품인가 보네. 모민이 그렇게 여러 코너를 빠르게 돌며 양손 가득 책을 채워나갔다. 수많은 책 속에 파묻힌 등이나 모민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오, 여기 벌써 보여주네. 오, 이거구나. 오, 잠깐만, 이거 코아루 책.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아루 책 아닙니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개이득이다 이거. 야, 계획대로 얻었구만. 약간 모미지가 코코넛처럼 목소리가 조금 다 비슷하네. 선생님 잘 들어가셨나요? 너무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셨고? 어, 이 정도는 문제없어!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도 함께 해주는 거죠? 내일도? 네, 불금은 책 때는 내일까지니까요. 내일은 오늘 다 뭐 돌아본 코너를 완전히 전복할 거예요. 선생님 힘낼게. 와, 감사합니다. 저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그럼 오늘 안녕히 주무세요. 얘들아 달려줘. 나 내일도 가야 돼. 어? 아, 근데 오늘도 가는 날이구나. 안녕 몸이지. 어라? 무슨 일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 아, 그거 끝난 다음이구나.
그냥 있을 때 철화했더니 정신이 없네. 아, 세상 그거 전발 크린이잖아요. 물론 저도 만화를 읽다가 밤을 새우는 적도 가끔 있지만, 저 선생님, 괜찮이 나면 붉은극 도서관에 한번 들려줄 수 있으세요? 도서관에? 약간의 일탈? 의외로 많네. 머문이 초대를 받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나왔어. 어서오세요, 선생님. 어야? 도서관 아무도 없네? 아, 그게 오늘은 임시 휴관일이거든요. 네? 휴관일인데 굳이 선생님 부른 이유요? 일단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어서요. 오, 여기 어디야? 선생님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지 않으세요? 엄청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야. 근데 왜 휴관일에 부른 거야? 그게요. 일단은 오늘 정기 휴관일이 아니에요. 임시죠. 왜? 대답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긴 하네요. 저 선생님, 저 도서관에서 낮잠 자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에? 사서가 도서관에 잠을 자고 말해도 돼? 아,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이 여러분들도 이방 쿠데타였나? 그 체리노 이벤트면 아시잖아요. 도서관은 낮잠 자는 정도가 아니라고. 근데 모미지가 이렇게 낮잠을 자보지 않으시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조금 의아해. 왜냐하면 도서관은 자는 데가 아니고 책을 읽는 곳이잖아. 낮잠 자면 모미지가 제일 싫어해요. 근데 모미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낯설네. 그게요, 종종 학생들이나 체리노 회장이 낮잠자러 도서관에 들릴 때가 있어요. 체리노 회장이 여기서 따뜻하고 하니까 낮잠을 자는 경우가 좀 있지. 그때마다 깨우거나 체리노 회장 같은 경우는 몇 번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왜냐하면 체리노 회장이 여기 쿠데타 당하니까 여기서 낮잠자러 오기 때문이지. 저기 도대체 우리 도서관이 얼마나 낮잠을 자기 좋은지 궁금해서 따라 해봤어. 아하. 의외로 낮잠 자기 좋은 장소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고. 네. 그럼 도서관이 왜 휴관시켰나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사소로서의 세소와 양심이라는 거군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틀린 건 아니긴 한데요. 역시 이상해서 안될 일이겠죠? 도서관의 유지나 관리를 맡고 있는 사세가 도서관은 낮잠이라는 사적의 용도로 사용하다니. 그게 일단 수면실 같은 공간을 임시로 분리해두긴 했지만 다른 학교의 도서관들은 수면실을 따로 두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이번만은. 오, 그래? 수면실이 따로 있어? 아, 죄송해요 선생님, 저 변반만 하고 있네요. 아, 철화를 했더니 엄청 졸리구나. 밖이 추워져 그런지 졸음이 쏟아져. 아, 정말요? 저 전류에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에이씨, 설마? 왜 대답 없이 웃기만 하세요? 저기 선생님, 왜? 말해보렴. 그러면 같이 낮잠 주무지 않으세요? 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네. 아, 같이 자자. 냠냠. 헤헤.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잠자리를 준비해놨어요. 같이 자려고? 이야, 센세라 같이 낮잠나는 거는구나. 모미디가 마련한 잠자리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아늑했다. 온기가 충분히 서려있었고 색상은 절묘하게 그늘을 만들어 눈이 부지지도 않았다. 자리는 편해진가요, 선생님? 벌써 숨소리가 느리셨네요. 정말 피곤하나봐요.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절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좋아요.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약간 이 소리는 조금 무한데? 잠깐만. 뻔뻔뻔. 무슨 의미일까요?